부산항 8부두 미군 생화학실험실 폐쇄와 관련해 부산시 역사상 첫 주민투표가 추진됐다가 무산됐었죠. 주민들은 자체 투표를 추진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기장 해수 담수와 수돗물 공급 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집중 취재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기장군 주민들은 부산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냈습니다. 원전 인근의 바닷물을 정화해 수돗물로 먹을지 말지 찬반 투표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해수담수 공급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수돗물 공급은 국책 사업이라서 우리 결정 사항이 아니다.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결정사항이 맞다고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시는 주민투표도 안 하고 수돗물 공급도 포기했습니다. 4년 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군이 감만동 8부두에 맹독성 생화학 시료를 들여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추진위가 결성돼 주민투표를 부산시에 신청했지만 역시 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도 받아서 깊은 고민 끝에 국가사무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해수담수 공급대와 마찬가지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즉 지방자치법 구조에 질병의 예방이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군이 독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맹독성 물질을 두 차례 더 들여왔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자체 주민투표를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그 힘이 미군과의 협상의 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이 미군기지의 세균실험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고 토대가 될 수 있을 텐데. 행정소송도 제기할 전망인데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340만의 부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헌법적 가치고 감염예방법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이런 걸 감안해서. 지자체와 주민 간 똑같은 공방이 반복되는데도 중앙부처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요청한 6건 해석을 행안부와 국방부, 외교부가 서로 떠넘기는가 하면 8부두 내 미군 부대에서 사이렌이 울렸던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관계에서 어떤 지자체에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 어떤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불평등한 관계 자체가 어떤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은 부산 지역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역량을 총동원해 먼저 부산 시민 15만 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